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아침에 잠 깨자마자 이불 박차고 일어나기.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적당히 배부를 때 수저 놓기.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기. 퇴근하자마자 손발 씻고 화장 지우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취미가 독서인데 독서를 취미생활로 하기. 독서부터 음악 감상까지 잃어버린 취미를 되찾고 싶어지는 시간이죠. 오늘도 문학의 퐁당.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콘서트 문학의 퐁당. 오늘은 소설가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특별한 아침 외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통 이 시간에는 뭐 하세요? 저는 네.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은 집에 있죠.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길에 나서니까 굉장히 네.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새로웠나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문학의 퐁당 코너에서 우리 퐁당! 저희를 퐁당 빠뜨려 주실 분이죠. 자, 문학에 또 음악의 감동까지 더해 주시는 두 분인데요. 그 중에 한 분,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짝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네, 오늘은 영훈 씨가 네.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오늘 아주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혼자 연주하고요. 네. 대신에 제가 연주할 때 함께 연주를 도와주려고 어젯밤에 아주 급하게 네. 녹음을 해줘서 어쨌든 연주는 같이 할 거니까 너무 네. 걱정 마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문학의 퐁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아침에 잠 깨자마자 이불 박차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좀 공기도 조금 탁하고 무거워서 그런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저는 목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제 가을이고 가을이 깊어진 데다가 날씨가 좀 변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누구나 그렇듯이 요새 네. 이번 1년은 그 이전까지의 시간들하고 다르게 지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적응하느라 좀 힘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조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작은 가까운 곳에서 단풍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할 때도 있고 가까운 곳을 향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또 향할 때도 있는데 그동안은 나의 삶이 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저 곳을 그래서 막 달려갔다면 지금은 잠깐 좀 천천히 멈추면서 좀 내 주변 내 발 밑 내 주변의 하늘 뭐 이런 나에 가까운 친구들의 네, 마음들을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멀리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덕에 오히려 내 주변에 항상 있었으나 그 가치를 누리지 않았던 것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됐어요. 네, 요즘 특별히 혹시 꽂혀있는 음악이 있을까요, 작가님? 아까 전에 오시자마자 지난주에 강성은 시인님 나오셨잖아요. 캐롤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예, 갑자기 박종성 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캐롤을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셨다고. 예, 그 대목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캐롤이라는 대답도 되게 뜬금없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미리 듣는 캐롤이어서 더 감동이 컸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는 좀 누구나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캐롤은 항상 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긴 한데 저희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 앞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약간의 불안함을 항상 그 서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을이 오기 전에 벌써 추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롤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 있죠. 예,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노래 혹시 없으세요? 장르라든가? 아, 요새 이제 제가 어른들과 조금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 좋아하시는 노래들 녹음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하나 뜬금없이 꽂힌 노래가 네.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마포종점? 마포종점이요? 그 한 구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제가요? 노래, 네,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사람 시켜요. 밤 깊은 마포종점 그렇게 나가는 노래 예, 예. 가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아 좋다. 그 옛날 노래들 이렇게 들으면 그 정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와. 되게 그분들 음성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히 스쳐들은 노래였는데 굉장히 꽂혀서 그분들 노래를 이렇게 컬렉션으로 해놓고 계속 되풀이해서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직접 그렇게 음악을 그 녹음해서 드리는 이유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아, 요새 이제 트로트가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른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싶으신데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다. 그거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느냐 하셔서 그냥 저는 이제 옆에서 요새는 이것도 인기라더라 뭐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정작 제가 꽂혀가지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예. 아니 작가님이랑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작가님께서 서울대학교에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셨다고요? 아, 이 얘기 나오면 제가 맨날 되게 부끄러운데요. 예, 대학교 때 전공은 생물학이었어요. 분자생물학과를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제 장래 희망은 작가가 아니라 과학자였던 거죠. 예. 이과잖아요, 근데 그쪽은. 예, 예. 네. 그래서 석사까지 이제 연구원 생활까지 해보고 깨달은 것이 아, 나는 전형적으로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구나 하는 예, 20대 중반에야 저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직시가 이루어졌고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그냥 생활 속에서 천천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과가 사실 과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인문학적인 향기가 강한 과학 분야거든요. 생명을 다루니까요. 예, 예, 기원. 흐름 그런 개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제 막상 연구원이 되면은 그때는 네. 이제 짤 없이 데이터 그래프 통계 뭐 작은 것 하나 없이 예,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진짜 정통 과학의 면모가 드러나고 그때쯤에는 이제 제가 아 네. 나는 사실은 훨씬 더 정서적인 사람이구나. 정서적인 일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랬군요. 지난 2002년 자전적 성장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배경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인왕산 자락 어느 산동네에 살고 있는 동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인왕산 이 TBS 스튜디오에서도 가깝죠. 많이 멀지 않고요. 네. 시내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네. 제가 실제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 동네 서울 한가운데 있고 어찌 보면 한국의 정치와 역사의 중심인데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 마을만의 어떤 정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랐던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소설의 소재로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기도 하니까 네.
예, 꼬마, 초등학생 꼬마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한국의 정치의 격동, 최근 세사. 네. 예, 의 컨셉으로 쓴 소설입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본 세상이면 예. 뭔가 또 좀 다를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은 무력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어떤 결정권, 중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채로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삶의 많은 것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어른조차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과 흐름들이 아이의 감각으로는 어떻게 미치는지 보통 사람들의 삶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이 저에겐 흥미가 있었습니다. 동굴을 통해서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의 이후 작품들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네. 어떤 거창한 물론 그 큰 흐름은 파워맨들이 네. 하겠죠. 하지만 네. 그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 하나하나의 결단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저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연의 연애, 설아볼 사람들, 사랑이 달리다, 사랑이 채우다 등 소설을 많이 내셨고요. 작년에 17년 만에 다시 성장소설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목이 설이 약간 두 글자 누군가의 이름 이 그 왠지 막 눈 귀에 쏙 꽂히는데요. 아까 동구도 그렇고 이번에는 설이 오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게 바로 설이의 작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글인데요. 설이 왜 다시 성장 소설을 쓰게 되셨나요? 예, 저의 첫 소설이 성장 소설이었고 네. 이제 현재까지로 마지막 소설도 성장 소설이죠. 제 안에 아이의 목소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아이의 목소리라고 하면 어떤 제 의미죠? 어린 시절에 자라는 과정이라는 건 사실 한 개인에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어서 자랄 때는 본인이 자라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맞아요. 그걸 이 일이 뭔지 모른 채로 그냥 자라고 맞아요. 끝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시간들을 겪은 후에 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부모로서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넘어갔던 성장의 많은 의미와 단계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으나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뒤늦은 사춘기처럼 네. 찾아와서 저에게 남아있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다시 한번 발언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읽어드릴, 낭독해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예, 오늘날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자식 양쪽 입장에서 서로 억울한 부분일 텐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네.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열심히 해야 하고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아이와 부모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 네네. 예.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예,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 예, 그렇죠. 좋아하고 재능 있는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어렵다. 대한 입장 차이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을 권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아이는 나에겐 지금 이것이 소중하고 흥미있어요. 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라며요. 나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하다고요. 라고 말하면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쟤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저분들은 왜 저러실까? 그런 순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을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자 역할이 필요해요. 왜? 웃으시세요? 남자 역할이 네.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할이, 곽 선생님 역할이 필요해서 박종성 씨께서 좀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진짜 네. 아무리 큰 무대에서 연주해도 별로 안 떠는 편인데 네.
오늘 굉장히 긴장됩니다. 아, 연주보다 지금 네. 이 작품을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기대하도록 작가님의, 하겠습니다. 네. 서류와 시현 그리고 곽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그 관계도를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리는 고아 소녀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촉망받는 아이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망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가정인 시현의 가정으로 위탁 양육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똑똑한 고아 소녀와 자기 아들을 함께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키우느라 몹시 속을 썩고 있었던 이 부모님은 똑똑한 고아 소녀에게서 자기 아들이 좋은 영향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가 온 집에 온 첫 가족 외식을 네. 하러 나가서 멋진 바닷가재 테이블에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서리와 시현 그리고 네. 그의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장면에서는 서리는 예. 그냥 나레이션만 하네요. 예, 서리는 지켜보는 시선으로 네.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낭독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길게 늘어진 강물에 저녁 햇살이 반짝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붉고 노란 단풍이 강가를 뒤덮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의 가장 전망 좋은 테이블이 바로 우리 것이었다. 나는 누구나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아름다운 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아름다운 풍경과 공간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곽은태 선생님은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시연도 모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다. 레스토랑 예약을 담당한 시연 엄마의 얼굴도 활짝 펴졌다. 벌써 가을이네. 시간 참 빠르다. 고초등학교 졸업하면 벌써 중학생이라니. 시연아, 중학생 될 준비 잘 하고 있지? 응.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잘. 시연아, 싱겁게 대답하지 말고. 점점점. 예술 발표회 날 아빠 올 거야? 어? 마지막 공연이잖아. 아빠 올 수 있어? 날짜 보고. 26일이야. 지난번 말했잖아. 26일? 그날은 딥브레인 영재고 특별반 선발고사 보는 날이잖아. 공연 끝나고 가면 되잖아. 에이, 그래도 중요한 날인데 공연에 신경 쓰느라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겠어? 아, 진짜. 아, 됐어. 시연은 금세 사나워진 시선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모처럼 이어지던 대화는 끊기고 곽은태 선생님은 굳은 얼굴로 시연을 노려봤다. 당황한 시연 엄마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애를 썼다. 시연아, 아빠 생신이니까 좋게 얘기하자, 응? 아, 뭘! 아, 그러지 말고. 모처럼 가족의식이잖아. 누가 가족이야? 곽시연. 여보, 그냥 먹자. 따지지 말고.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이야? 누가 가족이냐니? 알았어, 알았다고. 여기까지 와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망쳐야겠어? 아, 누가 여기 오고 싶다고 했어? 그만 좀 해. 늘 이래야겠니? 그래. 다 나 때문이란 거지? 아, 알았다고. 곽시연, 그만 좀 하라고. 아, 그럼 누구 때문인데? 너 정말? 곽은태 선생님이 식탁을 쾅 내리쳤다. 꽉 움켜진 커다란 주먹, 푸른 수염 자국 아래에서 울근불근 움직이는 턱과 목의 근육, 덩치가 제발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곽은태 선생님은
정말 무서웠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모습인데 맞바다 흘겨보는 시연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좋다. 그렇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박종성 씨 그리고 조영훈 씨가 연주를 이어드렸는데요. 네, 어떤 음악이었죠? 네, 이 곡은 이적님의 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네. 곡이었는데요. 이 설이라는 주인공이 그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방눈이 내리는 새해 아침. 보육원의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된 아이. 이 이름을 아프다. 보자마자 네. 이 곡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 곡도 역시 이런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노래였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내내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이 곡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설이 이름을 지을 때 설이 얘기를 듣고선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작가님께서 직접. 예, 굉장히 쓸쓸하고 추운 느낌의 이름이고 탄생의 스토리이죠. 설이는 버림받았다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면 보통의 가정에서 부모님 아래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운 좋게도 아주 존경스러운 엘리트 가정의 위탁 양육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동경해왔던 가족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설이가 꿈꿔왔던 그 그림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생일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방금 그 낭독했던 그 대화 같은 것,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긋나죠.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제목도 굉장히 절묘했던 게 아빠는 아이에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밑에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아. 이제 중학생인데. 예, 라는 마음이 깔려 있죠. 네. 아들은 굉장히 예능의 재능이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발표회에 정말 큰 기대와 열심을 바치고 있는데 아빠 생각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넌 컸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아?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건강하고 밝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라 라고 말했던 그 말과 아빠의 실제 속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보통은 중학교에 갈 무렵이고 아이의 사춘기와 겹쳐서 많은 가정에서 이런 폭발적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저는 아직 싱글이니까 나의 아이는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아이는 이렇게 길러야지 이런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부모님의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그 상황에 닥치면 나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상황에 내가 안 닥쳤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그런 그렇죠. 것을 꿈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거든요. 현실 육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박 육아, 현실 육아가 뭡니다. 네. 난 왜 오지? 네. 여기 계신 세 사람이 네. 어쩌다 보니 다 예술계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기질과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인데 이 아이가 예술적인 재능을 타고나면 어린 시절엔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네. 아이의 그 재능이 갑자기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 즐겼으면 되지 않아? 정말 공감이 많이 가네요. 예, 이제는 너 먹고 살 일을 생각해야지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는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아이들은 그 순간에 굉장히 큰 혼란을 느껴요. 내가 열심히 했던 일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지? 라는 좀 배신감도 섞여 있겠죠. 혹시 저희 집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고 쓰신 건 아니죠? 아, 실제로 네, 딱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장할 때요? 저는 음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어떻겠냐 그런 걸로 좀 많이 갈등이 좀 있었죠. 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딱히 취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네.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공 동구는 난독증을 가진 아이고요. 서리의 주인공 서리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한목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두 캐릭터 모두 결핍을 설정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동구의 난독증이라고 하는 증세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내가 배웠고 옳다고 믿었던 것과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지? 세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서리가 앓고 있는 한목증은 말도 하기 싫다.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말 안 들어줄 거잖아. 안 들어줄 거잖아.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하는 아이는 버릇없다고 하잖아. 맞다. 맞아요. 왜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하다. 작가의 말에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들이 침묵하는 세상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되바라지게 자기 주장을 내뱉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주는 진짜 어른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좀 더 시끌시끌한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족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아이가 똑바로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부르르 하고 말아요. 저 자신도 그런 순간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뭐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얘한테 예의와 버릇을 가르쳐야 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마는데 네. 사실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조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더 큰 다음에 아이가 대화의 기술을 좀 더 연마한 다음에 이룰 수 있는 단계이고 네. 2단계의 아이들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형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그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말하는 형식의 부적절함을 문제 삼아서는 이 아이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의 절박함에 귀를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해야 하는 일은 좀 괘씸한데 그래도 네가 말하려는 게 이거구나라고 헤아려 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의 모든 행동은 옳다. 그러니 제 나름의 열고. 이유가 있다. 네, 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제 마지막 낭독을 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저희가 낭독해드릴 부분은요. 이모가 서리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낭독해드리면서 연주로는 어떤 곡이죠?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어린이 전경을 네. 준비했습니다. 이 낭독과 함께 저희 셋은 모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꼬맹아. 이모는 내 티셔츠 자락을 걷어올렸다. 햇볕을 본 적 없는 새하얀 뱃살이 형광등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간지럼을 태우려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다. 이모의 두툼한 손이 내 홀쭉한 배를 쓰다듬었다. 설아, 넌 온몸에서 제일 예쁜 데가 이 배꼽이다, 배꼽. 넌 갓난아기 때부터 신기한 아이였어. 다른 아이들은 적당히 달래고 꼬드기면 넘어오는데 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어. 나는 그게 늘 신기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한 아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이 분명한 게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니. 근데 보니까 네 배꼽이 그렇게 생긴 거야. 나는 이모의 무릎을 뵌 채로 고개를 목에 붙이고 배꼽을 내려다보았다. 늘 보던 그 배꼽 그대로였다. 이것 봐라. 네 배꼽은 이렇게 세로로 좁고 길쭉하잖아? 다른 아이들은 배꼽이 참외처럼 동그랗거나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이모처럼 살이 쪄서 가로로 길게 짜부라지거나 그렇거든? 너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배꼽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